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형입니다. 양떼들 안녕. 네, 오늘은 다시 돌아온 양브로의 팩폭 상담.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시크릿 토킹, 사연을 받아서 하는 상담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확 와닿게 짧게 여러 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적 갈등이 좀 느껴졌습니다. 아, 네. 큰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분들이 하실 수 있는 고민, 요즘 화두인 젊은 꼰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마인드 카페 어플에서 수집을 해봤습니다. 저는 출근은 못해도 10분 전에는 와서 미리 하루 업무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9시까지 출근인데 항상 8시 59분쯤에 도착하네요. 더 일찍 오라고 하면 제가 꼰대인 건가요? 중요한 게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 지각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10분 전에는 꼭 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 보니까 강박적 성격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크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거를 본인만 지키면 되지 주변 사람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죠. 신입이 지각을 한다면 모를까. 과거에는 그래도 막내가 선배보다 먼저 와서 그렇지. 자리정리도 하고 사무실 분위기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커피도 하나 좀 타놓고 그렇지. 군대 가면 여러분 이런 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사회잖아요. 이런 대접 받고 싶으시면 다시 군대를 가시면 어쨌든 밖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시대다 여러분. 요즘에 20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사 1위가 뭔지 압니까? 뭐예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야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야근은 아예 거의 들지도 않는구나. 네, 야근은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 그럼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아, 정답입니다. 아, 그걸 또 싫어해? 제일 싫어하는 1위. 그러면 늦게 출근, 늦게 일찍 퇴근이에요? 9-to-6를 제일 싫어한대. 아, 정해진 틀에 짜인 거. 네. 아, 요즘에 탄력근무제 많이 하니까. 자율 출근을 해야 한다. 이게 20대 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야, 이쯤 되면 회사 다 접어. 9-to-6를 싫어하면 어쩌자는 거지? 어? 이런 꼰대스러운 마인드. 자, 아무튼 이거를 강요하면 안 된다. 내가 강박적인 성향이면 그치. 나 혼자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지각을 하면 한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몇 개 쌓았다가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그게 거슬리다가 한번 지각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난 지각 한번 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지각을 하게 됐을 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인사국과 체크하는 사람이 알아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 뭐 본인이 지각하면 본인이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에 있을 텐데 굳이 내가 옆에서 너 신입인데 일찍 나와야지 지각하면 어떻게 라는 얘기를 굳이 해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나서서 나쁜 사람 되는 게 정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은 분명히 정의의 사도로서 활약을 할 가능성이 큰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본인만 굉장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맞아요. 뭐 매번 얘기하는데 강박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 규칙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옳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나만 지키는 걸로 주변 사람한테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랜 취준 끝에 첫 직장에 취직했는데 버벅거리고 같은 걸 계속 실수하는 등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 답답해하는 사수에게도 민폐인 것 같고 너무 미안한데 현실은 1인분도 못해서 슬퍼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래 하셔야 돼요. 왕독, 정도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습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직에서 굉장히 반가운 인재지만 나중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질려해요. 빨리 빨리 마스터하고 빨리 알게 되면은 그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아요. 내가 되게 느리게 습득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인지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장점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빨리 인정받고 나 더 좋은 데 갈 거야 혹은 난 내 걸 할 거야 이러면서 그 조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럼 내가 가만히 나는 내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 그 일에 대해서 당신만큼 오래 일해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나 스스로 막 실망하고 이걸 짧게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해 나는 이렇게 멍청해 이러면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냥 난 좀 오래 걸리고 나는 좀 늦게 꽃 피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내 장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장점이 딱히 없어 보여 그러면 내가 잘하진 못해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을 빨리 습득하는 걸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반복하고 꾸준하게 버티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나마 좀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보니까 보내신 분이 성향은 또 이렇게 선하세요. 버벅거리고 실수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가장 큰 문제인데 본인은 힘들기도 하고 사수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남아서라도 열심히 계속 반복을 해봐야죠. 남들 놀 때 다 놀면서 나도 남들처럼 잘하고 싶어? 힘들죠. 자, 3번. 성격은 적극적인 편인데 전화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친구나 가족과의 통화는 괜찮은데 전화로 배달을 시키거나 문의를 해야 할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목소리도 떨리고 호흡도 불안정해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심장이 뛰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반복 노출이 답입니다. 노출 치료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쵸? 예, 네. 이건 약간 대인 기피가 있는 건데 내가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는 탈 감작이라고 해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을 하다 보면 불안도가 점점 내려가는 게 원래 치료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정신과 의사인데 처음 레지던트 할 때 외래에 처음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환자가 아니라 그냥 처음 만난 분하고 이분의 어떤 진료 기록을 제가 작성을 한 시간 동안 면담을 해서 해놓고 이걸 교수님한테 넘기는 게 저의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낯가림이 심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이제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죠. 그냥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된다. 난 이 일이 그렇게 싫지 않고 나름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 생각을 하시면은 계속 나를 그쪽으로 노출을 시키셔가지고 익숙해지게 하는 게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이 일이 너무 아니다,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싫어 이러면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내가 가장 편안하게 통화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옆에 사람이 있다든지 시끄러운 곳이라든지 내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불안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통화를 하게 되면 더 힘들 수 있으니까 내 방이라든지 아니면 차 안이라든지 좀 조용하고 나 혼자서 있는 공간, 내가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통화를 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통화하는데 좀 불안감이 많이 낮아졌다, 그럴 때 이제 좀 다른 환경, 좀 더 그 불안도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유하고요. 제일 처음부터 그런 힘든 환경에서 하지 마시고 내가 통화할 세팅을 만들어 놓고 나서 통화를 하는 거를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하도 안 하니까. 너무 안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 문자하고 카톡하고 이래서 요즘에 저기 배달을 시켜도 그치. 뭐 이걸로 어플로 하지 뭐. 메시지로 하고 만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안 된 어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내가 그걸 좀 잘하게 된다? 이러면 되게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한 10년 지나면 통화하는 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때. 네. 저번에 양재영 원장하고 시간이 없어서 짜장면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되게 오랜만에 전화로 주문을 하는데 그쪽 사장님이 받았는데 까먹은 거야. 근데 전화로 주문했던 거 하도 오래되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일단 짜장면 두 개하고 탕수육 작은 거요 한 다음에 끊을 뻔했어. 주소도 안 알려주고. 너무 낯설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50년 가까이 49년 사셨는데 48년 사시는데 불과 몇 년 안 했는데도 낯설어졌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살았던 세대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지, 힘들죠.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하여튼 뭐 편안한 환경 만들어 놓고 통화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 또 다운 받아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짧은 사연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팩폭불어도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사연들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발췌해서 다음에 팩폭불어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